어머님, 제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당장 떨어지지 못해. 요거 하실 거예요? 아, 이상해. 이상하죠. 그럼 요걸 안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거 안 해야. 너가 혹시 날 막아줄 수 있어? 그냥 집안일이라고. 그럴 수 있겠다. 부인하면 나한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면 괜찮다고. 러프하게 동선만 원하는 게 왜냐? 내 너에게 무척 실망했다. 네가 나를 잡아.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손 잡아? 소리로 잡아.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예진 남자 흥이나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만져. 이거 자빠졌어. 사방에 따라 이 집을 나가겠어요. 옳지. 미치러진 놈들 아닙니까? 너를 또 본다? 정말 새 셋업이라고. 기준!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최고. 어머니,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인 지금 이게 뭐 하시는지! 그 돈 묻지 못해. 어머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다는 말이냐? 감히 니들이! 부인! 청영 따님이 혼례전에 도망쳤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으신 것입니까? 여긴 좀... 벌써 마지막 촬영인 게 정말 실감이 나지도 않고 내일이면 다시 촬영을 하러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막상 마지막 촬영을 와보니 후렴보다는 섭섭함이 더 많이 큰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감독님과 스태프분들과 배우님들과 촬영을 했는데 일단 아쉬움이 굉장히 커요. 근데 약간의 행복함도 있습니다. 네. 제가 부경 오라버니한테 업혀가지고 이렇게 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홀리복도 입고 안에 옷을 굉장히 많이 껴입었어가지고 무거웠었거든요. 들어가지 말까? 아씨! 감사합니다. 칭찬구강 나봉. 하나도 안 먹어요. 예. 하나도 안 먹어요. 부경 오라버니께서 힘든 넥색을 전혀 안 하시고 너무 이렇게 잘 업어주셔서 부경 오라버니께 감사하고 미안했다고 말을 전하고 싶네요. 나를 다시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고요. 사랑을 택해준 예진이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네. 중매에 탁월한 소질을 보이는 것 같아. 너 앞으로 쭉 그 일을 해보면 어떻게 하냐. 농이다. 마지막 대사 정도만 좀 잘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뭐 그냥 가볍게 그렇게 하셔도 되고. 너 앞으로 계속 쭉 그 일을 해보면 어떻게 하냐. 그날이 툭 튀어나오겠구나. 응? 세자의 원녀 혼례가 아주 요란스러웠다고 들었다. 너 앞으로 쭉 그 일을 해보면 어떻겠니? 야 눈이 이따만.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과 같이 촬영을 못해서 거의 정우 그리고 도승지 훌륭한 다른 친구들하고 많이 만나보고 싶었는데 그런 게 조금 많이 아쉽고요. 여태까지 조금 보기 힘들었던 그 왕의 역할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작가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대사 듣고 돌아올게. 순덕이가 살짝 약간 힘이 풀려서 정우가 이렇게 좀 앉혀주는 느낌 정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 손이 이렇게 가. 이게 자연스럽죠. 이렇게 하게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얘가 너무 부자인데. Forever. 그리고 조금 무더워서. 이것들 봐.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제 가슴이 왜 뛰는지 아십니까? 당신을 사랑해서입니다. 우리의 만남을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본인의 처지를 알면서 그러시나요? 두 분 마지막에 딱 노를 보는 느낌에서 끝낼게요. 가면 이게 자존심 상하니까 절대 서로 안 나와요. 저 문 못 나. 내가 들어갈 수 있네.
그 진짜 찌르는다고 생각하고 한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흐리나락으로 떨어졌군요. 고서에 따르면 금잠고독을 사용한 자는 재물이 넘치고 높은 곳에 오른다고 합니다. 헌화전국엔 그 독을 쓴 사람을 파멸시킨다 하더군요. 그 고서의 전설 따위가 유한이 된다면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곧 파멸할 사람은 누가 봐도 대감입니다. 두고 보면 알겠지. 거기다. 죽었다. 그럼 거기다 포즈 딱 하고 순덕이가 놀라는 느낌 충분히 주시고 칼은 한번 턱 높이 정도까지는 와야 얼굴 사이 그 정도까지 과장해봤어. 하고 좀 서서히 내려와서 뺄 때 대박으로 네가 밖에 나다 느낌표 두 개 느낌표 하나 의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네가 결단을 내리기 수월하도록 알려준 것이야. 조씨 집안 며느리로는 죽겠습니다. 하지만 정순덕은 결코 집안 때문에 죽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을 미워하는 고통 속에 살게 두진 않을 것입니다. 어머님 역시 정신이 드십니까? 딸을 기다리고 있을 부인을 만나야겠다. 대감님께서 사약을 드시고 난 뒤 자결을 하셨답니다. 네, 직접 확인! 대감님! 다시 살려보자. 안 와도 될까 혹시 너를? 네. 이렇게 안 입고 우리 아들 어디 있었을까? 오케이. 그렇게 하고 우리 근석이는 엄마한테 엄마 잘했어요 하는 얘기 알았지? 아니야. 가위바위보. 아니. 근데 애기. 언제? 네. 우리 아들이 고생이 많구나. 아닙니다. 수자는 어머니가 날개옷을 찾은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우리한테 언제 이렇게 다 컸을까? 내가 한 건 아니죠. 내가 너 한 건 아니죠. 아니면 그냥 그래 내가 이렇게 한번 풀리는 게.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조선에서 우리보다 어리석은 자가 또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홀리드첩에서 심정우 맡았던 로운이라고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작품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사실 끝이라는 게 엄청 실감이 나진 않지만 덕분에 좋은 작품 잘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홀리드첩에서 정순덕 역을 맡은 조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촬영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촬영 날이 와서 믿기지가 않고 너무 신이 나면서 동시에 너무 아쉬우면서 복합적인 마음입니다. 순덕아, 더운 여름날부터 추운 겨울까지 고생 많았다. 대감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잘 살아봅시다. 지화자. 이상해 씨들 사이에 엄마. 제가 다 메이크업 했어요, 시집 보내려고. 선배님! 언니! 저 언니 찍어줄래요? 너희들의 혼례를 축하한다. 안녕! 와, 언니 너무 예뻐요. 얘들아, 난 슬퍼. 이 혼례 대첩 하면서 끝을 생각하고 온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막상 끝이 다가오니까 섭섭하고 괜히 보내주고 싶지 않고 그러긴 하지만 아름다운 끝 얘기로 맺었으니까 또 아름답게 보내줘야겠죠? 이 혼례대첩이란 드라마는 아무래도 중매를 서고 대사가 많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배우분들이나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고 수고가 많을 것 같습니다. 더울 때부터 추울 때까지 이어진 드라마이기도 하고 많은 고생을 해주신 스태프분들에게 응원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서 정말 편안하게 촬영을 했는데 벌써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뭔가 아쉽기도 하고 좀 후련하기도 한 것 같아요. 감독님들이랑 스태프분들이랑 배우 형 누나들이 되게 잘 챙겨주시고 이래서 재밌고 더 설레게 둘이랑도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 어, 좋네요. 아, 저 안 졸았어요. 아, 진짜. 아니, 제가 막차를 하고 울 줄 알았는데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하나 언니 막찰 때도 울고 B팀 막찰 때 으앙 하고 울어서 그때 다 막찰한 기분을 느끼고 오늘은 재밌었어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든 적이 있었는데 오늘의 느낌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좀 서운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세 딸들을 결국 결혼을 다 시키고 좋게 잘 마무리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으신 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마침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16부 촬영을 하면서 마지막 촬영 끝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촬영을 잘 마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또 한편으로 아쉽기도 합니다. 같이 대본 보는 척 해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정우가 나 지금 감정이 살아있는 것 같아서 괜찮더라고. 어떻게 생각해? 이 감독님? 참 길게 찍었는데 내 마지막 촬영을 또 이렇게 아름다운 배경에서 고사히 잘 마치게 돼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저도요. 해피뉴이요. 우이 하트 해줘. 저 오늘 막찰이에요. 아쉽고 좋아요. 개운해.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마지막 촬영. 선배님께서 아직도 신이 남아있긴 해요. 우리랑은 마지막이거든요. 저는 오늘 처음 뵈고 마지막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무탈하게 촬영 끝까지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마워. 고생했어. 뭐 이렇게 찍어. 우리 마지막이야. 저는 다 따라다니고 있어요. 마지막 촬영이시라는 소문을 들었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추운 날씨에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 저 가기 싫어요. 먼저 떠나갈 테니 따라오시오. 네. 먼저 가겠어. 잘 잡혀갈게요. 네. 뉴진스 감성. 마지막 촬영이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마지막 촬영이 됐네요, 벌써. 아쉽지만 촬영하는 동안 또 재미있었고
즐거웠고 훈덕이랑 같이 많이 촬영을 못해서 좀 아쉬웠어요. 저도요. 그러면 조영백의 박복기란? 미워할래 미워할 수 없는 인물. 미웠지만 미워할래 미워할 수 없는. 저 지금 완전 뉴진스 감성으로 촬영하고 있거든요. 뉴진스가 뭐야? 야 뉴진스 그 농담이지. 뉴진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맞아 맞아. 저 누나랑 사진 한번 찍어줘. 사진 한번. 하지 마요. 우리 누님이랑. 여보 어딨어? 여보 어딨어? 하나 둘 셋. 네 홀리드첩을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되게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작품이었는데요. 저 역시도 정우를 보내주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방 삼방 해주시고 많은 배우들 그리고 많은 기술 스태프분들 그리고 감독님 너무 고생해주신 작품이어서 오랫동안 여러분들 마음에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희 홀레대첩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 조희연도 순덕이처럼 밝고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많이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밝고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언젠가 또 만나요. 안녕.